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입니다. 여러분들 연휴를 맞아서 잘 휴식하고 계시죠? 저도 이번에 집에 한번 내려갔다 왔습니다. 여기저기서 뭐 복들 받고 계신가요? 저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받기는 했는데 제가 이건 사실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 사실 여러분이 문자로 뭐 카카오톡으로 받으셨던 복들 다 가짜입니다. 그 복을 맹신하시면 안 돼요. 아셨죠? 누군가에게 복을 받기 전에 나의 모습과 누군가에게 카카오톡으로 복을 받은 후 나의 모습을 뭐 해시 알고리즘으로 돌려도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. 복의 실효성에 대해서 혹시나 뭐 그럴 일까지는 없겠지만은 뭐 법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그 다름을 증명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. 무언가를 이루려면은 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. 아셨죠? 막말로 뭐 사촌 동생한테 너 뭐 복 받을래 뭐 메이플 캐시 만원 받을래 하면은 갑자기 뭐 동생 머리에 딱 맨 딱 생각나면서 바로 메이플 캐시 받아갈 확률이 높죠. 그러면은 남은 설 연휴 이성적으로 잘 보내시고요. 2020년도 문제 해결하시면서 잘 보내시고요.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누군가가 뭐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게 아무런 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에게 뭐 복을 받으라고 한다? 뭐 알면서도 뭐 그런 말을 한다?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. 컴퓨터는 정지가 합니다. 영환이면은 1위예요. 코딩을 할 때도 버그는 우리의 잘못일 경우가 많죠. 그러니까 우린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.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아무런 그 영향이 없는 복을 준다고 할까? 막 복을 주면서 마치 뭐 내가 뭐 뭐라도 된 것 마냥 나를 안주하게 하고 뭐 지가 나보다 뭐 시험 성적도 높게 받으려고 뭐 하는 거 아니야? 의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. 만약에 뭐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심을 안 한다? 야, 그거는 일이 좀 심각해지죠. 야, 코딩 다시 배워야겠네.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들은 뭐다? 끈아풀이다. 여러분 이제 연휴가 마무리되어 가지만은 2020년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응? 컴파일 오류가 없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가요.